크진 않을 것 같아. 4시경쯤 됐습니다, 지금. 아, 근데 불길 입지처럼 급하게 했습니다. 급하게 해서 챔질을 했는데 자, 마음 못 볼 뻔했어요. 지금 네 번째 때 지금 미끼 갈고 있는 중에 제일 우측에 그 입지를 받았거든요. 아, 4자 안 될 것 같아. 한 7, 8, 9 뭐 그럴 때 것 같아. 아우, 바람이 막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끝도 없이 불었었습니다. 지금 잠시 멎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번째 때 갈고 있었거든요, 미끼를. 근데 그 틈을 타서 이제 한 마리가 탁 나와줍니다. 아, 근데 한 방 더 치고 지금 사이즈가 제 사이즈, 생각했던 사이즈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바람이 딱 멈추자마자 한 10분 됐는데 지금 딱 입질로 왔어요. 바람 멈추고 한 30, 한 7 요래밖에 안 될 것 같아 지금. 한번 재볼게요. 36입니다 많이 안 크네요. 아, 아쉽습니다. 사이즈가 좀 조금 더 컸어야 되는데 이 저수지에서 요 사이즈 같으면 좀 많이 적은 겁니다. 요런 사이즈 잘 안 나오는데, 고기는 따뜻하네요. 근데 요런 사이즈 잘 안 나오는데 나왔어요. 4자가 안 되네. 아이고, 오래 기다렸는데 바람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또 새벽녘에 한 마리 나와주니까 피로가 싹 가십니다. 한 방 틀어서 최고는 좋습니다. 꼬리가 짧네요. 그래서 사이즈가 얼마 안 돼요. 아이고, 그래도 바람 그렇게 부는데 잠깐 멎었는데 지금 입질학세. 빨리 놔주고 또 정비해서 4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가자. 그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먹네 이놈들이. 지금 바람이 4시쯤 됐습니다. 지금 원래 주 입질 시간대가 12시 이후부터인데 좀 전까지만 해도 강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습니다.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바람이 멎었는데 10분 만에 지금 입질 온 거거든요. 새벽녘까지 지금 미끼 몇 대 갈아주고 지금 갑자기 바람이 멎어서 분위기 좋아지니까 뭐 입질이 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계속 불던 바람이 지금 멈췄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미끼 몇 대 얼른 갈아주고 해 뜨고 햇살 비칠 때까지 집중해서 낚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.
지금 5시 조금 넘었습니다. 날이 완전히 샜고요. 바람이 밤새도록 불다가 바람 먹고 제가 허리급 한 마리 했고 옆에 조사님도 4자 안수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잉어들이 지금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 일단은 너무 산란할 때는 붕어들도 잘 안 붙는데 일단은 베스트니까 한방터는 어차피 오전 낚시가 50%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찌는 잘 안 보이는 상태인데요. 오전 낚시 한방터는 입질 참 잘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어제처럼 지금 바람이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집중만 하고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더 입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뭐 몇 대 또 그루텐도 갈아줬고요. 아침 낚시 집중해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 보고 갈 수 있도록 계속 낚시하겠습니다. 머리사냥 이제 철수하려고 합니다. 아침 낚시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잉어들이 갑자기 산란하고 그 영향인지 바람이 터졌는데 바람 터지기 전에도 분위기 좋았는데 입질이 전혀 없었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바람이 터졌고 활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, 붕어들이. 그래서 정리하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마리수 4자를 사실 노리고 수중전까지 하면서 들어온 곳이거든요. 그런데 뭐 밤새도록 먹구름에 새벽 4시까지 강풍이 불었습니다. 그래서 입질을 받지 못했고 제가 바람이 멈추는 시점, 그 다음에 바람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바람이 멈추고 새벽 4시경에 10분 정도 지났는가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. 그래서 뭐 4자는 안 되지만은 허리급 환수했고요. 조금 아쉽습니다. 바람이 일찍 멎어줬으면 4자도 또 기대할 수 있었던 밤이었는데 물색이 너무 좋았고 어제 낮에는 뭐 배수가 약간 있었지만은 밤에는 약간 오름 수위로 올라섰어요.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바람이 관건이었었습니다. 아쉽지만 다음에 또 도전하기로 하고 허리급 한수 보고 월이사냥 성공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월이사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